롤체는 귀튜브. 자, 첫팀 장갑. 일단 브랜드는 사고 진행해볼게요. 자, 벨트, 보물창고, 천추, 고전압, 난 보물창. 오. 일단 찍긴 할게요. 여기서 또 챔피언 뜨거든요. 템 3개 있어가지고. 앵플 워윅 일단 이 잡아. 그리고 레벨업 한 다음에 요렇게까지 섞어주고 요거 템 빼주면서 바로 요들 섞어주면 완벽. 자, 지금 요들을 받고 있는데 피갈리까지 된다면 아주 완벽한 빌드업이죠. 일단 이겨주겠지? 나이스. 자, 백스 페어 좋습니다. 룰루 페어 나이스. 요즘 인기 있는 루시안 살짝 견제해주면서 진행하고요. 그리고 직스가 딜 잘 해주니까 믿고 백스 두 마리 써. 아, 얘가 딜 잘 해주니까. 요드를 빼버렸네? 요드를 빼버리는 건 진짜 큰 실수요. 하지만 센 건 요게 맞아요. 좋았다. 떼가지고 용병 세게 때렸다. 이건 좋아요. 오히려 좋아. 용병을 세게 때렸습니다. 난 그걸로 만족이야. 요드를 받았으면 요게 떴을까요? 요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뭔가 더 잘 떠준 느낌. 너 요드를 안 받고 세게 냈네? 백스 두 마리 올렸네? 오케이, 내가 떠줄게. 요런 느낌으로 백스가 떠준 거죠. 자, 코르키 사고. 이러면은 레벨업하고 요렇게 올리면 너무 센데? 일단 이러면 레벨업 하나 살포시 눌러주면서 다음 라운드 5렙 상점 보면서 3코짜리 4코짜리 확률을 살포시 올려줄게요. 저 대검 루시안 너무 탐난다. 여기서 먹고 싶은 거 일단 지팡이 아니면 대검 둘 중 하나, 아니면 진짜로 워모그. 오, 루시안 페어다. 너무 좋은데요? 요거 팔고 말자도 사주시고 요거는 절대 안 쓰고 이러면은 6렙 때 촥촥 해주면 너무 이쁘죠? 근데 지금 요게 더 셀 것 같네. 워모그 백수 주고 절대 안 진단 마인드로 갈게요. 자, 지금 이렇게 잘 풀린 상황이 워모그까지 들어갔다? 절대 안 뚫리겠죠? 이런 상태에서 피관리 하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6렙 때는 무조건 요거. 루시안 이성대라. 이성 루시안. 그럼 지금 넣을게. 어? 진짜 떴는데? 이러면 넣어야죠? 이러면 살포시 요걸로 또 바꿔주고. 진짜 제 롤체 인생 통틀어서 역대급으로 운이 좋아요. 진짜로 역대급이야. 이분이 워익덱을 할 것 같은데 벌써 워익 2성 국궁에 워익 1성에 수운이 있네요. 약간 초밥에서 먹은 느낌이죠. 자, 룰루 2성? 나 팔라 했는데 다음은 무조건 요거긴 했거든요. 그냥 팔아. 이런 손해긴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런 손해 봐주죠. 자, 필요없는 거 사카 팔고 복궁, 그 다음 템 연운, 스테릭 하나 완벽. 착착착착 해주고 스테릭은 그냥 코르케 줄게요. 얘가 쌍발총이라서 평타 자주 때리죠. 그리고 임피복원 루시안, 임피복원 정손 루시안 요런거 생각하면 끝. 사귀기 위치 살짝 확인해주고요. 나중에 루시안을 엿다 주고 써도 되겠죠? 아직은 안 써요. 만약에 지금 제가 지잖아요? 상대방이 어마어마하게 사기를 치신 분입니다. 저도 사기친 건데 저를 이기면 사기를 더 친 거예요. 자, 살만한 거 없고 지금은 그냥 뭐 비전이나 쌍발총이나 뭐 아니면 뭐 얘네 핵심 애들 키워줄 수 있는 시너지는 어느 거도 좋습니다. 자, 루시안 해줘야지. 팡팡팡. 그렇지. 자, 후방 지원, 방패진, 재생의 바람, 무조건 딜찍누. 이렇게 잘 띄운 판은 진짜 너무나 연승을 계속할 것 같죠. 무조건 9렙 갈 수 있으면 9렙 가서 완벽한 밸류덱으로 전환해주시면 끝. 아시겠죠? 먹고 싶은 게 안 남는데요? 바빠. 진짜 먹고 싶은 게 하나도 안 남는다. 초밥은 진짜 하나도 먹고 싶은 걸 못 먹었습니다. 레벨업. 그냥 요거 넣고 루시안 살포시 넣어줘. 지금은 여기서 무조건 약간 지팡이 대검
요런 템들이 떠주면은 진짜 1등 거의 확정이고, 안 떠주면은 어떻게든 먹어야겠죠? 아리까지 뽑힐 필요 없고, 레벨업. 아, 이거 살짝 불안한데? 이건 진짜 살짝 불안하거든요, 워익이랑. 불안하지만, 나이스, 질 수가 없죠. 자, 사교계도 살짝 사보고, 뭐, 다른 거 살 거는 안 보이죠? 뭐 다음에 들어갈 건 그냥 뭐, 이사교계 정도? 넣을 거 없으면? 지팡이, 지팡이, 아! 지팡, 지팡, 어? 햄 왜 이래? 레벨업. 일단, 덤불조끼랑, 혼자 탱커 하니까 수은까지 주고 천천히 갈게요. 이거 괜히 실코 넣었다가 얘 죽일 것 같거든요. 잘 안 죽는 친구인데 그냥 요렇게 갑니다. 지금 어차피 세가지고 진짜 지팡이 100원 먹고 인피복원 존버할게요. 나올만도 해. 자, 아리까지. 근데 브랜드보단 아리가 좋아 보인다. 사교계 사고 레벨업 촥촥. 워익 삼성이니까 견제 풀어주면서 레벨업 한 번 더. 레벨업 두 번 더. 설마 레벨업해서 지나? 아직 안 지지? 어? 어? 에이 설마 레벨업해서 지는 건. 에이. 자, 살만한 거는 뭐 딱히 없죠 아직. 얘들아 좀만 더 버텨. 좀만 더 이길 수도 있어요. 잘하면, 잘하면 대시하고 팡팡팡 피하면서 까비. 아, 지팡이가 없다. 일단 이 스웨인으로 먹고 6비전으로 버틴 다음에 지팡이 노리고 인피복원 만들죠. 자, 요거 사고 직접 팔고. 그냥 저는 9레벨 갈 거예요. 9레벨 가야 1등이 거의 확정시 되기 때문에 9레벨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비전 사교계는 정리해주죠. 어차피 안 쓸 것 같습니다. 이 판은 6비전에 좋은 거 빅토르 싫고 징크스 요런 거 쓰는 걸로 생각할게요. 레벨업. 아아 서풍은 예상 못했는데. 일단 서풍 저격당해서 세게 맞았죠. 찬란한 유물에서 뜬다면? 제발 딜템. 오케이 우루프. 요거라도 어디야. 얘들아 버티면 돼. 이분도 되게 센 거거든요. 지금 제리 이성이 있다는 건 진짜 말도 안 돼요. 딱 한 대만 더 맞고 여기서 돌리죠. 이 정도로 많이 못 찾아 내가 봤을 때. 어 여눈? 그나마 다행. 지팡이. 전쟁의 끝은 죽음뿐. 거하게 정손? 거하게 정손 나빼드. 그만 나와 너는. 겁이 밤이나 비어 있지.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선사. 아니 5코짜리가 원하는 게 안 뜨는데? 맞나요? 5코짜리가 원하는 게 하나도 안 뜨는데? 네, 삼성 보지 말고. 아. 겁이 밤이나 비어 있지. 아, 루시안도 루시안으로 갈게. 어쩔 수 없다. 루시안 원래 안 쓸라 했는데 빅토르랑 징크스가 너무 안 나와요. 진짜 징크스 나오면 징크스한테 이거 장갑 보물상 받읍시다. 징크스도 한 마리도 안 떴어. 아, 아 제발 뭐라도 나와봐.
요들 내릴게요. 요렇게 가겠습니다. 어차피 2쌍발 3쌍발은 크게 차이 안 나요. 아니 루시아나 너 왜 이렇게 멀리 가? 아 루시아나 제발 워익 좀 때려. 날라가서 팡팡팡 팡팡팡. 나이스. 저는 3쌍발 쓸 바에는 2쌍발 쓰는 게 낫다 봐요. 진짜 15퍼? 크게 차이 안 나. 자 리롤 해가지고 징크스 2성까지만 떠준다면 진짜 완벽한데? 빅토르다. 너는 널 빼는 게 가장 이쁘네. 오케이 너 빼. 일단 침장도 다 맞췄고 서풍도 얘가 안 걸리게 했고 일단 잘 놓긴 했어요. 이제 루시안이 프리딜, 빅토르가 프리딜, 징크스가 프리딜만 해준다면 완벽. 빅토르 스킬 썼으면 웬만하면 이기죠. 제발 밤끝 한번 뺏고 스킬 한번 야무지게 탕탕탕. 나이스. 진짜 빅토르나 징크스 2성 하나만 떠줘도 1등 쉬울 것 같긴 하거든요. 하나만 리롤 실코라도 줘. 실코 빅토르? 하나만. 아 말자? 스웨인 버릴게요. 저 서풍불 쳐네? 누구 뛰었나보자 서풍불 쳐. 이런거 확인해줘야 되거든요. 서풍불 쳐로 누구 뛰었는지. 스킬 한 번씩만 써준다면 나이스. 루시안 총알이 닿았다 빅토르한테. 아 진짜 한 마리씩 하나. 이거 실코 팔고 아 돌릴까? 이길 것 같긴 한데 내가? 제가 이길 것 같긴 하거든요 무조건? 이거 저 믿고 그냥 갈게요. 이거 이러면 얘 알이 띄워지거든요? 알이 띄워지고 서풍불체라서 배치를 조금 집중하긴 해야 돼요. 일단 무조건 이렐리아가 백스를 먼저 물게 해야 돼요. 그래야 오래 버텨. 그럼 안 지거든요 또. 여기 싸우면 무조건 서풍에 백스가 안 띄워지면서 루시안이 안 끌려야 돼요. 자 하나만 그렇지. 빅토르가 스킬 한번 무조건 빨리 쓰면 좋으니까 스태틱은 줍시다. 아 나 배치 꼬였다. 어 근데 다행이다. 루시안을 요로 옮기려고 마지막까지 했는데 배치가 꼬인 거거든요. 근데 일단 다행히도 나이스 이겼다. 징 질 수가 없어. 진짜 징크스 만들자 이제. 그럼 1등이다. 진짜 이 판 9렙 때 역대급 운이 없었죠. 초반엔 좋았다가. 수원으로 갈게요. 징 크 완벽하다. 저는 그냥 백스만 안 띄워주면 돼요. 진짜 백스만 안 띄워주면 이겨. 그래서 일부러 3템 있는 제이스 앞쪽에 놔줬습니다. 이렐리아가 그냥 계속 묶여있어야 돼 이렇게. 그래야 이기기 쉬워요. 이겼죠. 나이스. 요렇게 후반에 진짜 딜템이 많이 꼬이기도 했고 초반엔 물론 운이 좋았어요. 근데 후반에 진짜 운이 없으면서 루시안이 잘 떴기 때문에 루시안 3성 노려주면서 진행한 6비전 루시안, 쌍발총, 징크스, 실코, 빅토르덱. 여기까지.